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친구가 됩시다. 자, 이거 된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기도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다양한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좋은 점을 보고 배우는 것보다는 안 좋은 것, 더 안 좋은 것들이 많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시내산 언약을 그렇게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불신앙의 태도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모세는 이방인들, 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합니다. 그날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3천이나 되더래요. 3천여 명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일체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인정사정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 사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 형상 금송아지 같은 형상 우상도 있지만은 물질 우상, 지식 우상,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상. 모세는 이 우상 숭배 앞에 주저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근원적 이유는 한 가지로 요약하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소통이 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영적 소통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아니에요. 완전 불통의 삶을 살았어요. 소통 아니에요. 불통이. 자,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소통 안 되는 사람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소통 안 되는 사람의 모습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불신앙하는 이건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진단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의 리더십이 멋있고 빛나는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었어요. 살아가면서 가장 최우선 순위가 뭐냐? 하나님과 소통.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요? 하나님과 대면한 삶을 살았다. 모세가.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러한 소통의 장면이 나옵니다. 친구처럼 대화하는. 오랜만에 정다운 친구를 만나서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양한 친밀한 그 대화를 하는 이 관계, 모세. 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오늘 대화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친구처럼 그렇게 다정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완전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사람 의지할 것도 없어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았던 모세의 삶을 배우면서 우리는 정말 24제자로서
당당히 서는 시간표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촉발된 사건과 모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방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부분들은 싹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거. 우상 숭배에 계속 취했던 자들을 다 처리함과 동시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 숭배를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그야말로 이 모든 하나님과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뭘 하느냐? 중보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계명을 그렇게 내가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가 주기 위해서 주겠다. 그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산에서 있는데 드디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앞에 모시고 우리가 이분을 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따라가자.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겠냐?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가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낸 것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시겠다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내용이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 장로 기도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언약 기도예요. 기도 뭐 다른 종교는 기도 없습니까? 다 있죠. 우리는 다르지요, 기도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 언약 기도 이거 듣고 뜻을 돌이키사 그랬어요. 다 전멸시키려고 그랬는데 뜻을 돌이키사 그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적인 진노를 피하게 된 후에 즉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1차적으로 한 원인인 이 금송아지 우상을 어떻게요? 다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마시라 그랬어. 왜 마시라 했습니까? 이 너희들이 만든 우상이 아무것도 안 마셔버리면 끝나고 없어지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고 지금도 우상 숭배 취했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다음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에 35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모세의 정복기도는 사도 바울의 동족 구원의 열망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영적 이런 그야말로 자세 정말 내게 이것이 있는지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가 늘 만나는 지인들 중에서 저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지옥을 향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지구촌의 237개 종족, 14,000 종족이 그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지옥을 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알지도 못하는 만나보지도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저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237 나라 영혼을 위해서 14,000 종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 여러분의 무슨 눈, 지금 당장 발에 불 떨어지는 문제, 그거는 다른 종교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 오늘부터 언약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기도가 뭐냐? 불신영혼 구원해달라는 정보기도. 하나님이여 우리 기관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지역을,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저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대들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모세처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 내게 교사의 직분을 주었어. 교육장의 직분을 주었어. 지역장의 직분을 주었어. 교육자의 직분을 주었어. 하나님 내게 영적인 직분을 주었어. 이 맡겨준 영혼에 대해서. 정말 영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지역에서 사역자로 주일학교 교사로 각 기관 각 부서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은 다 오늘 이 모세와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랫동안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 안주할 수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그냥 예배되는 참 좋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영적 긴장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알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온라인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처음에는 몇 명 앉지도 않았어요. 20명도 안 앉았어요. 온라인 예배로 시예배가 시작되는 그날부터 저는 옥타브가 한 옥타브 더 올라갔습니다. 제 소리가, 제 간절함이, 제 설교가 더 강해졌습니다.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앉아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부터는 코로나19는 너와 나와 영적 싸움이다 라고 나는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을 조지 않도록, 영적 안전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더 긴장하도록, 모든 직분자들은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 낙오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직분자들은 중복 기도해야 되고, 맡겨진 직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더 긴장해서 더 강력하게 중복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직분에 대해서 정말 충성된 기도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복음 공동체를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그런 처음 있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땅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헤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던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진 상태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나는 같이 하지 않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축복은 다름 아닙니다.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고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게 최고 축복인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 축복인데, 함께 하지 않겠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이 장신구가 있어요. 몸에 지니고 있던 막 목에 걸고 막 그냥 팔에 걸고 몸에 장신구들 이거 제거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장신구들 뭐 전부 다 금으로 새기고 뭐 이거 뭐 이거 뭐 보석들이잖아요. 즉시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거하는 데 순종을 했어요. 장신구가 왜 문제가 되느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장신구가 우상 숭배의 일종이었어요. 왜냐하면 장신구에 보면 거기 온갖 신상들 모습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 신상들이 그게 막 당시 그 애굽에 수백 년 동안 살았고 그 문화가 중동 문화가 다 그런 문화였어요. 그 당시로서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우상 숭배야, 우상이야 이 장신구들이 다. 이것들은 뭐 못 느끼는 거예요. 각종 형태의 신상들이 이 장신구에 다로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들의 사상이 막 눈에 그냥 장신 이게 우상 숭배가 그냥 사상화되어 있는 정도로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도 이런 금 장신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소통의 걸림돌이 되는 장신구를 제거할 것을 말씀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자마자 아 이게 다 우상숭배구나 다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영적으로 팍팍팍 자라지 못하느냐, 응답받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체험하지 못하느냐, 장신구가 있어서 그래요.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는데 장신구가 있어. 그 느끼지를 못해. 이게 얼마나 영적 암덩어리고 이것이 영적 성장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방해가 되고 있는지 못 느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내 사이에 영적으로 손해보게 만드는 장신구가 뭐냐? 하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이게 장신구라고 그걸 발견해야 돼. 아이 까짓거 뭐 천만의 말씀 깨끗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 이 셀러 작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항상 신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그리고 그분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신선한 관계 유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 말씀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신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신선한 관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 하나님과 소통. 그리고 그 소통의 중요한 통로가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신성한 소통이에요. 특별히 모세처럼 나 중심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중보자의 자리까지. 그래 가는 사람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죠.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전에 남을 위해서 사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나와 상대방 모두 살려야 되는 영적 생동감이 흘러넘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친밀한 대화 기도입니다. 자,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지하여 진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과 이 소통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한 후에 이 모세가 한 것이 뭐야? 진 밖에 장막을 쳤어요. 진 밖에 장막. 그리고 장막을 회막이라 이름했는데 모이는 장소, 만남의 장소 그런 뜻이. 이 장막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어요.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교제하려고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섰다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 쫙. 이게 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모세가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 깊이가 어땠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도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마치 사람의 친구와 대화하듯이 나는 여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리네. 아멘. 친구 대신 하나님 대면하여 이 말은 얼굴을 맞대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 이건 즉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어요. 이 말은 뭡니까? 직접 하나님 얼굴을 보았단 말이 아니라 그만큼 친밀하게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소리 들어봤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 기도하러 가는데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 이름을 먼저 불러. 그건 느껴져야 돼. 깊은 교제. 사실 친구, 친한 친구하고는요. 부모에게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친구와의 친구 사이는 그 정도로 친구란 말은 그런 깊은 그런 교제를 말은 다 털어놓고 말하지, 다 털어놓고. 그만큼 걸림돌이 없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삶. 그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 좀 하자, 그런 말 좀 하자. 근데 기도를 하고 나거든요. 기도를 탁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막 다들 가버려. 하나님 말 좀 하자 나도. 니만 말해. 내 말 좀 하자. 말할 기회를 안 줘. 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딱 하면요. 하고 나거든 정신 바짝 차리고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나 대화 기도는 행설수술 안 하잖아요. 정신 차려서 말하잖아요. 말이 앞뒤 소리 있게 맞아야지.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그런 중은 부분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5초라도 있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깨닫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노트를 적는 거예요. 그때 나는 막 정신적 노트. 그 무슨 직분을 맡아서 기도를 하자.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자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나게. 그런 노트 막 적는다니까요. 그래서 실패하는 삶을 살지라니. 사반 여러분, 막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누구 말도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지 하지 말라는지 물어보시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일이 이러는데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러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성교를 위해서 237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생각나게 확 생각나게 하십시오. 한 번도 실패 안 합니다. 무슨 사기를 당합니까? 무슨 꼬라박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안 되니까 여러분 기분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사람 말 듣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해야지. 아멘. 그리고 오늘도 뭐 말이야. 오늘도 그럼 농인교회 보니까 20년 동안 적금에 뭐 농인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그 수리해야 되는데 그 헌금을 들고 가지. 20년 동안 저 임대 아파트 삶이었어. 농인교회. 국가 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사는 분이 그 천만이 보통 상관이 몇 억보다 큰 돈이. 메시지 듣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말씀 순종해서 앞도 뒤도 전재산이야. 그게 목사님 이거는 저의 전재산입니다. 농인이 그렇지요. 아무 직업도 없는데 전재산. 농인교회 새로 옮기는데 그치 수리 안 했어요. 농인교회 좀 크게 저 뭐야 그 옮기는데 지금 너무 붕이대가 좁아서 앉을 수가 없대요. 그 장소가 뭐 무슨 공지가 있는 모양인데 그 하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이 공약을 이 해약을 했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시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시간 말씀 듣고 결정했다. 하나님이 그 축복 안 하시겠어요? 사람 말 들은 것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 기도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장 절친 되기 바랍니다. 절친과 대화하는. 세계적인 영성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정의를 드렸어요. 기도는 사귐이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이 친밀함을 쌓는 과정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모습이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여 생각을 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틀어놓는다. 이 영적 사귐이 있는 그러한 대화기도 여러분 시작되길 바랍니다. 쉽게 적용하면 강단 메시지 그것을 내 메시지로 만드는 내게 응답으로 만드는 깊은 묵상의 기도. 다시 말하면 로고스 66권입니다. 전체 로고스의 말씀을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가져가야 진정한 소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메시지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생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생에 머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내게 전한 모든 언약이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과 깊이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1장 14절에 전혀 기도의 임선이라 그래. 전혀 기도의 임선이라. 또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 없는 기도 굴이 있어요. 기도 굴이 열몇 개가 쫙 있습니다. 혼자 들어가서 부르짖을 수 있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고 방해받지 않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런 장소가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기도구를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빈 공간 사이에다가 기도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1대1로 실험하고 1대1로 교제하고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놨어요. 이제 저 방은 방 속에서 응답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오순절날이 이 믿음에 지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가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고 그때부터 모든 120명 이 사도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확 변화가 났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현장 보는 눈. 현장 보는 눈이 확 열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가는 곳마다 겁없이 현장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도는 깊은 묵상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방향을 맞춘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와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발판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영적 플랫폼이죠, 이게. 이 세 가지가 영적 플랫폼. 이 바탕으로 2, 3, 7 나라 살리는 이런 삶 속으로 들어가는. 영계 전 성도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 이삼철 나라 살리는 그런 이스라 제사로 멋지게 쓰임 받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왕을 불리는 J.C. 펜이란 유명한 이런 백화점왕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다 뛰어넘었어요. 미국의 1,700개의 백화점을 그렇게 설립할 정도로 큰 이정표를 세운 펜이. 엄청난 여러 가지 난관을 다 겪으면서도 백화점 왕으로 불리게 된 바탕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 사람의 간증입니다. 나는 기도가 있었다. 그래서 기도. 펜이는 사업하는 자에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업하는 자에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기도는 사업의 짝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사업의 짝이 되는 친구다 그랬어요. 기도는 사업의 짝이 된 친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언약 잡은 사람은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기도, 하나님 앞에 단둘이 기도하는 사업, 기도가 사업의 짝이라. 뭐, 사업뿐만 아니죠. 우리 삶 전체가 그래야 되는데, 기도는 내 인생의 짝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시간이 아무리 없더라도, 단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 교제, 기도가 짝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의식을 가져야 돼요. 뭐 이만두를 교회 지금 가있습니다 말하고 정명 장로, 이 본당 지는 건축위원장하고 뭐 교회들 많이 간증을 좀 부탁해서 할 수 없이 몇 번씩 갔잖아요. 며칠 전에 만났어요. 변함없이 새벽 3시를 합니다. 9시 되면 탁 자고 새벽 3시나 하나님의 2시간 강단 메시지 잡고 원단 메시지 잡고 그 내보고 그래. 2000년 여운교회 2000년 강단 원단 메시지 지금까지 21 싹 다 외우는 그대로 쫙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쫙 기도하고 온 가족을 위해 다 기도하고 사업을 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하루도 안 빠져. 그리고 잘 될 수밖에 없죠. 뭐 지금 뭐 코로나19 어렵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바. 하나님의 특별 보호는 더 윤택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 오늘부터 기도는 나의 인생의 짝이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상관없다니까요. 믿는 사람은 공격한다니까요. 망하도록 사단이. 왜? 축복받으면 교회를 할 거니까 지하고 반대 일을 하니까 사단이 가만둡니까? 믿는 사람만 건드리는 거요. 불신자 왜 건드려? 지 새끼인데. 이 세상 왕은 사단이요.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어떻게 싸워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237라 살이는 마지막 결론은 여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하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오늘도 우리 저 집사님 내외 아이들대로 아이들 똑똑하더라고. 고2, 뭐 중2, 아유,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보니까 이미 예비 선교사라. 이 렘넌트 선교사라. 선교사 훈련받아 3년 돼도 고 2학년인데 그렇게 사명을 이야 고등학생이 무슨 선교사 훈련받고 있다니까. 근데 어디서 훈련받아? 독일 전공은 IT에 가서 선교사를 훈련받아. 어디 학생 우리 아이들이 그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차원이 틀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뭐야 선교사가 잘 살아야지 아니 선교사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 잘하고 있어요. 참 자랑스럽고 귀한 가정들이 기도 제목을 줬어. 아픔을 경험했어. 생사를 건너는 고통을 경험했어. 어린 아이들 그 보면서 믿음 자랑 신앙.
하나님 앞에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만들어내서 자꾸 하려는 게 어렵지.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는 뭐가 어려워요? 말씀 잡고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우리 언약 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대면하는 기도, 하나님과 내 인생의 짝이 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정말 직분자들 영적 책임의식 가지고 종부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과 신선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영적 행동은 넘치고 기도는 사업의 짝이다. 사업하는 분들 그냥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사람 말 듣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